자, 안녕하세요, 정대기입니다. 오늘 이제 또 무드 등 보물이 버프를 먹었어요. 보시면은 밸런스 조정 및 오류 수정 해가지고 자금별 무드 등 능력 발동 거리는 증가를 했는데 별빛 젤리 점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버프를 먹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. 그래서 요 보물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. 요 보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. 이 페어맨 멸망한 왕국의 페어에서 흑도 보물의 1인자인 행운의 클로버 귀걸이 요 보물과 함께 버프 먹은 무드 등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달려봅시다. 일단 빌드대로 그대로 달려볼게요. 자, 과연 어떤 게 더 좋으려나? 버프 먹었으니까 이제 무드 등이 1인자가 되려나? 자, 일단 빌드 그대로 좀 달려주면서 확실히 무드등이 좀 천천히 발동하긴 한다. 옛날에 이제 대나무림이 있었을 때 대나무림에 이어달리 막 용과 드래곤을 써서 한번 이제 무드등을 쓴 적이 있었죠. 그때도 뭐 클로버랑 같이 쓰긴 했는데. 자, 빼꿈. 와, 이럴 때 빼꿈 굉장히 잘 돼. 이럴 때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. 자, 한번 쏴주고. 무드등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. 무드등 나온 지는 꽤 됐죠. 자, 오케이. 아, 뭔가 잘 먹는데? 나 지금? 아, 저거 못 먹었네. 근데 점수가 그 이제 곰젤리 보물 세팅했을 때보다 점수가 좋은데요, 지금? 곰젤리 보물 세팅한 것보다 이게 점수가 더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끼는 게? 어? 이거 약간 그러면은 페어의 한 획을 또 그을 수가 있어. 어? 자연스럽게 이제 곰젤리 보물들과도 비교가 되는, 그쵸? 물론 근데 선달은 약간 이런 점 약간 속도 보물들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. 근데 2단에서는 약간 곰젤리 보물들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, 솔직히. 자, 오케이. 여기서 안전하게 잡지. 아, 무드등이 스타우르치였나? 아, 걔랑 같이 나왔나, 여러분들?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네. 야, 근데 이게 점수 보물이 그 곰젤리 메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얼음 보물을 다 변환시켜 준 게 좀 색다르게 느껴지긴 해요. 맨날 막 알록달록하게 변환만 시켜 가지고. 근데 선달 점수 좋은데? 여러분들? 선달 점수 좋은데 생각보다? 자, 일단 가 봅시다. 여기서 변신. 빌드는 똑같이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, 일단. 예, 점수가 괜찮은데? 이제 여기서 왕곰젤리가 되게 많잖아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곰젤리 보물들이 좀 날뛰겠죠, 확실히. 아, 내가 이거 펫 타이밍도 좀 조절했으면은 저기서 방금 더 먹었을 텐데 좀 아깝긴 해요. 일단 막병까지 깔끔하게. 딴딴딴딴. 한 요정도 느낌, 일단은. 야, 그래도 요것도 곰젤리 보물보다는 아니지만 6.43 나오네요. 신기하네. 자, 아무튼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일일이 한 번씩 다 세어봐야겠죠? 자, 일단 클로버부터 한번 세볼게요, 여러분들. 알겠죠? 잠깐만, 아, 이거 어떻게 세야 돼? 아, 잠깐만, 이거 배속할 수 있나? 잠깐만요. 아, 잠깐만, 나 이거 큰일 났어. 1, 2, 3, 4, 5, 6, 7. 나 이거 클로버 셀 수 있을까? 아, 잠깐만, 나 이거 내 방송 최대 위기인데 지금? A few moments later. 19, 20, 21, 22, 22까지 했어, 일단은. 222개. 아, 헷갈려. 나 222입니다. 22, 22, 23, 21, 22, 23, 24, 24. 이때 뜨나요? 24.
일단 안 뜬다. 24? 324? 물론 이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. 너무 헷갈려가지고 324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자 일단은 324. 네, 정대님 체스초코 처음 셀 때 22부터 센 것 같다고요? 아닐 거야. 아닐 거야. 한번 봅시다. 22, 23. 맞네. 하나 잘못 세긴 했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일단 귀걸이부터 갈게요. 그러면은, 이게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. 일단은, 요거 하나당, 15만 8천 점이거든요? 그래가지고, 325를 곱하면은, 근데 5100만 점 정도가 나오네, 이거. 요거는, 54만짜리가 101개가 나왔어요. 클로버 귀걸이가 원래 그거였잖아. 내가 근데 좀 못셌나? 근데 내가 못세도 한 20개를 못세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그쵸? 오차가 있어도 제가 못센게 막 한두개 있을 수 있어도 20개까지는 못세진 않았단 말이야. 그쵸? 아무튼 제가 이제 눈 빠지게 한번 세워봤는데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요즘 메타에서 막 태탈출 같은 거를 제외하면은 소보물을 쓸 일이 없긴 합니다. 아쉽게도. 근데 이게 막 무드등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막 좋게 터지면은 못 먹는 젤리도 막 무드등으로 변환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죠?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근데 300만점 차이는 엄청 큰데? 아무튼 이렇게 가볍게 보물 비교를 해봤는데 무드등 확실히 속도 이제 좀 멀리 가는 거, 빠르게 멀리 가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보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59 59 60 61 62 63 64 65 60 60 몇이었죠? 잠깐 나 60 몇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? 64인가? 아씨 아씨 방금 내가 몇이랬죠 여러분들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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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 분 있나요? 아 나 눈 아파. 아, 65였어요? 그러니까 이게 66, 67이지 저기까지 67 68